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친정 오빠가 위암 판정을 받고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위전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고 나니 주변에서 암이나 협심증 등 진단을 받는 지인들이 많아져서 저 또한 두려움의 보험증권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과연 저의 보험은 안전한 것일까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암 진단 시 암 진단금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의 사연자분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에 대한 고민이 큰 골자로 좀 작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자님의 가입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다섯 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월 보험료는 약 55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사연자님을 만나 증권을 확인해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 특약으로 2세대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보험료는 계속 갱신 중이었으며 간병보험의 실질적 보험료가 3만 원인 것에 반해 적립보험료가 9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은 3년 전에 가입을 하셨고 사망보험금에 취중된 것도 아닌 특약 진단금에 취중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보니 가입할 당시 의도를 파악해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한 건과 치아보험 한 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한 보험 보장을 확인해 보면 사망 진단금으로 질병 사망 시 3천만 원과 상해 사망 시 1억 4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일반 암 진단비 5,500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5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 수술 100만 원, 질병 수술 30만 원, 상해 수술 100만 원, 입원 일당으로 질병 3만 원, 상해 4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표로 한번 딱 정리가 됐는데 이게 보험 개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사연자분의 보험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몇 점 만점일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적립보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 15년 갱신형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무려 9만 원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 중이신데요. 갱신 시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이 되다 보니 정작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급금 또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의 경우 LTC, 즉 장기 요양 등급에 진단이 되었을 때 진단금을 받게 됩니다. 사연자님의 보험의 보장 금액과 보장의 범위를 보면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3점부터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으로 3일 초과 4일째부터 지급이 되는 형태라 현재 시점과는 맞지 않는 특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의 상황을 고려한 종신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가입 당시 암 진단금도 받고 뇌심장까지 포함되며 사망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 가입을 하셨다고는 하였으나 막상 진단 범위를 보면 암 진단 시 1천만 원, 유사암 진단 시 20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1천만 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특약으로 함께 가입이 되어 있고 2세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 보험료 상승 또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관한 문의를 주신 부분인 후유장애 부분도 다른 분들에 비해 후유장애 80%도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정도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 가입을 오래전에 하신 분들의 특징이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수술비 10에서 300 또는 손해보험사 질병수술특약 10에서 20만 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이번 사연자님 또한 수술비가 20만 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빈도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담보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빈도 수술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 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후유장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후유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후유장애는 보험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치료를 계속했는데 신체 기능이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멸실, 이것이 후유장애의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는 무엇이냐면 육체를 포함하고 당연히 정신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멸실이 뭐냐면 의사가 180일 치료를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으로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의사의 판단하에 후유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장애가요, 신체에 대해서 치료를 계속해도 그 신체 기능이 원상 복귀가 되지 않을 때 장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장애, 장애의 차이는 뭐가 되나요? 네, 앵커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장애와 장애, 많이들 혼동하실 겁니다. 흔히들 후유장애를 이야기하면 장애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는 보험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며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장애는 장애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장애는 방금 설명드려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즉 나라에서 장애 기준을 판단하여 등록이 돼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보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장애는 또 나라에서 판단을 해서 복지 혜택까지도 준다라는 게 또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와 장애의 차이점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름만 놓고 보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는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를 진단하고 보험회사에서 만든 약관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장애 분류표에 따르고 표현도 장애율 몇 퍼센트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면 장애는 국가에서 정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표현도 장애 등급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의사가 판단하고 또 장애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후유장애 인구 얼마나 있는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후유장애 인구에 대한 실태 자료는 조사가 된 게 없었습니다. 후유장애와 의미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장애 실태 자료가 있었는데요.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해 2017년 기준으로 장애 인구 가구가 267만 명에 조사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5.4%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전 국민 26명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 요인 중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나누어 볼 때 선천적 원인은 6.4%밖에 되지 않고 원인 불명이 5.5%인 반면에 후천적 요인으로는 무려 88.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질병과 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은 사고로 인해 장애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듯 질병이 56%, 사고가 32%, 약 24%가량이 더 높게 질병에서 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보다 질병에 대한 장애율이 높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노화가 되겠죠. 나이가 들면 치아도 하나둘 빠질 것이고 관절도 많이 상하게 될 것이고 척추 또한 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치매도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들이 보험사에서 전부 장애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몰랐습니다. 장애가 사고보다는 질병의 확률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연령별로 보자면 어떤 연령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다들 젊은 나이에 장애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장애 등록 현황을 보시면 40에서 60세까지 등록된 현황만 무려 41%나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젊은 사람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나 하고 정말 놀랐었는데 이 얘기는 즉 경제활동기에 장애 등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고 그리고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경제활동기의 연령층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연령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도 그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질병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저는 많이 추천하는데요. 추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진단금과 다르게 우리 몸 신체 모든 부위에 적용해서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장애 등록 실태 조사 현황대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들로 인한 장애가 많아지다 보니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3대 질병이라고 말하는 암, 뇌, 심장 질환의 경우 질병 치료하고 난 뒤에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무려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 부위를 적용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신체를 전부 보상한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되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모든 신체 위별 개별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는 신체 부위, 머리카락, 손톱, 발톱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신체 기능을 19개의 부위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좌우로 나눌 수 있겠고요. 장기, 신경계, 뇌, 인지기능 저하, 대표적으로 치매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는 21개로 나뉘는데 심장, 뼈, 간, 위, 갑상선 등으로 나누어 전부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전부 보상하고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정말 다 보상을 해주네요. 놀랍습니다. 추가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좀 구분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상담시 증권을 열어보면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질병 후유장애는 크게 두 가지 특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많은 분들이 80% 이상에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물론 50% 이상 후유장애 가입자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80% 이상 장애와 3에서 100% 장애로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쉽게 구분해 드리자면 80% 이상은 고도 후유장애입니다. 즉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3% 약한 장애가 더 많고 보상 받기도 쉬운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렸는데요. 3% 후유장애로 받으실 수 있는 보상 범위와 예시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체 기능을 19개의 부위와 장기 21개의 모든 부분에서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질병 후유장애 특약 3천만 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열해 드린 암, 치매, 당뇨 합병증으로 보장 금액을 설명드리면
위 절제술 50%, 후유장애 1,500만 원이 진단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치매 CDR 척도 3점 시 60% 1,800만 원, 당뇨 합병증으로 혈액 투석 시 75% 2,250만 원 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신 겁니다. 이 특약은 한 번 지급이 아닌 반복 지급이기 때문에 총 지급받는 보험금은 5,350만 원입니다. 이렇듯 80% 장애가 남으려면 CDR 척도 4에서 5점 시에만, 즉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바로 증권 확인을 하고 고도 후유장애 또는 질병 후유장애 80% 특약만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보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유장애 보상 예시를 좀 들어주신 것 같아요. 위안 절제 제술 시행 시에 대한 이야기, 당뇨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후유장애 보장 범위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선생님 이야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 텐데 리모델링 좀 어떻게 현황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주계약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을 도와드리고 암 2대 질환 진단비 3일 초과 입원 일당 특약도 해지함으로써 월 보험료를 낮춰드렸고요. 기존 건강보험 두건 가입 중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은 전환실손 제도를 이용 3세대 실손으로 전환시켜드렸고 별도로 건강보험을 추가해서 부족했던 암진단금과 유사암 그리고 2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범위를 넓혀드렸고요. 부족했던 수술비 특약을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수술에 대한 보장 금액을 더 높여드렸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후유장애 3% 이상 특약을 가입시켜드렸습니다. 3% 이상 특약은 최근 생명보험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아직 정확한 손해율 경험이 없는 상태라서 손해보험사 대비 생명보험사가 많게는 50%까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은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던 간병보험의 적립보험료 해지로 월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금은 약간의 감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장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보장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보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보장기관과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는 등의 중점으로 컨설팅을 한 사례였습니다. 이상 좀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가 사실은 기존이 55만 원이었는데 17만 원가량 좀 절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인 것 같고요. 부족했던 보장도 알차게 재구성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의 진단비를 보시면 암진단금은 일반한 진단금 5,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을 도와드렸지만 유사암에 대해서는 기존 1,000만 원에서 변경 후 3,000만 원까지 진단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드렸고요. 더불어 최근 항암치료 방법인 표적항암치료비도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진단비에 대해서도 기존의 진단금액만 보면 5천만 원이 넘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진단 범위가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전체 심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드렸습니다. 특히 2대 질병에 대한 수술 시 수술비도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수술비 특약은 기존의 질병 수술비가 고작 30만 원 수준으로 부족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대폭 확대해드렸습니다. 특히 다빈도 수술, 즉 용종 제거, 백내장, 치핵, 관절 수술에 대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장해드림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인 질환에 대해서 일회성 지급 방식이 아닌 매 수술 시 매회 지급이 되는 형태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종수술도 1에서 5종과 1에서 7종까지 준비시켜드림으로써 질병 수술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신체 정신까지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3% 특약도 보완해 드림으로써 치매부터 당뇨, 합병증, 암수술로 인한 장애까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와, 치매부터 당뇨, 합병증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니까 보상 범위가 더욱더 넓어진 게 확인됐네요. 자, 리모델링 보험료 차이 총 얼마 정도 절약이 됐을까요? 체계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기존 55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38만 원 수준으로 월 약 17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고요. 기존 보험이 대체적으로 15년 이상 납입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납입해야 할 총 보험료가 거의 1억 원 수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납입할 보험료도 7천만 원 수준으로 30% 수준인 무려 3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은 노후에 충분히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적인 부분도 안내해 드림으로써 사연자 분께서도 엄청 만족한 사례였습니다.